안녕. 됐다. 여러분, what's up?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레슨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잠깐 집에 왔어요. I really miss you guys. Yeah. I really want to see you guys. 네, 메이비. 네, 수록곡 비트를 또 새로 썼거든요. 근데 느낌이 괜찮더라고요. 빨리 작업해야 되는데, 그쵸? 모이도 100만이 다 될까더라고요.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. 네,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해서 진짜 화이팅! 저는 요즘 최근에 오디션 보고 왔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죠. 꼭 붙을 수 있도록. 네. 되게 좋은 작품이거든요. 저는 추석 때 잠시, 진짜 잠시 부산 갔다 왔어요. 네, 할머니 뵈러. 너무,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.
할머니 잠깐 뵈러 부산 갔다 왔고, 추석에 뭐 딱히 먹은 건 없었어요. 삼계탕 할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삼계탕 먹고. 여러분, 근데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. 그 뭐지? 나중에 곡 왕창 만들면 쌓이잖아요. 그때 그거 가지고 콘서트도 할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저는 봐봐요. 노래도 만들고, 물론 작곡가 형이랑 같이 만들지만 노래도 혼자 만들고, 앨범도 혼자 내고, 혼자 마케팅하고, 혼자 유튜브 올리고, 혼자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거진 뮤비 촬영 혼자 하지, 의상 혼자 하지, 거의 다 혼자 여태까지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콘서트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해서 콘서트 꼭 할 거예요. 대신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죠.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노래. 노 배터리. 진짜 추석은 진짜 계속 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라마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 종이의 집 진짜 즐겨보고 있고, 그리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진짜 재밌어요. 여튼 여러분,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. 자, 현준이는 또 이만 가볼게요. 사진 많이 올려줘서 미안해요. 나도 많이 올려주고 싶은데 너무 정신이 없네요, 이것저것 준비하느라. 어쨌든 좋은 결과와 좋은 또 일들이 네, 많기를 소망하며 또 올게요, 여러분. 빠빠이.